네, 경제 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제 이제 발표가 됐던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지금 8년 만에 결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공공재 요금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이 왜 전기요금을 인상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이 무슨 비용이 증가해서 아니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료를 인상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다소 조금 안정세를 찾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좀 들썩들썩거리는 모양들을 좀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원자재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연쇄적인 물가 인상이 될수 있다. 우리가 물가라고 한다면 지금 전기료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음식료 업종들도 이미 가격들을 다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판매가에 전이해야 된다. 한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정부 규제 기업이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아쉽게도 선거철입니다. 보통 이제 네. 선거철이 되면 각그 이해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물가가 좀 들썩거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의 연속적인 인상 추가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어제도 우유 가격도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정말 네. 이제 음식료 할거 없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우유 가격도 올랐습니까? 네,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즈나 과자 줄줄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점도 그 우유가 한번 참고를 올라가게 해볼 되면은 네. 지금 여담입니다만 이 우유로 우리가 할수 있는 빵 가격이라든지 제과점 그렇죠. 가격에서 전반적으로 저같이 확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한 번으로 끝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계속해서 요금 인상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전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전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8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네. 이제부터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조 정도 되고 있는 적자를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인상한 것은 갑작스러운 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정부가 어떤 물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정부가 지난해 이제 법을 통과시킨 게 3개월 단위로 연동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정부 규제이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특히 한전 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3개월 단위로 연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3개월 단위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고 3개월 단위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일 수 있죠. 이런 네. 것들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을 전망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은 벌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물가가 다소 낮아지는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3개월 뒤에는 또 전기료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에 따른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미리 매수를 했다가 요금 인상할 때 매도를 하고 오히려 떨어질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한국전력을 투자하는 포인트를 삼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죠. 투자의 시기를 잡는 것도 유가, 좋겠네요. 가스, 석탄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한전에 이제 네. 투자를 하려고 이제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도 좀
하시고 아무래도 조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한전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젊은 층들은 좀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뭐 좋죠. 뭐 경기 흐름들도 좀 읽어내시고 이렇게 된다라면 한전을 통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 좀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뭐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압박 요인 되겠죠.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그 경제학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서로 상반된 방법이다.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동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천 원짜리 과자를 예상을 하면 계속 천 원에 있게 된다라면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들은 월급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천 원짜리가 1,100원이 되면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회사의 임금이 오르고 그런 것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란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네. 경제에는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앞서도 언급드린 선거철과 앞두고 뭐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지금 화면에서 달걀, 빵인가요? 네. 자꾸 먹는 얘기를 아침부터 하는데 달걀 같은 경우 한때는 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렇죠. 정말 인플레이션을 네. 굉장히 자극해 지금 뭐 6천 원대까지 다시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금리 인상까지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너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만의 한정된 문제라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면 금리 인상과 연결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보류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가격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가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나온 FOMC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구분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은 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게 네. 좀 크지는 않다라고 원자재 가격에 연동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금 물가 영향력들,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환율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에는 전력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와 석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래서 관련주들은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판매가 사업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해서 국내의 발전사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회사로 이 분야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때문에 LNG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회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LNG 수요는 앞으로도 수년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LNG는 그 중간 단계로의 보완책으로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올 한해 LNG 수입량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는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산업에서 유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소 관련한 수혜주로서 더 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가스입니다. 한국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LNG 운반선을 통해 전량 수입해온 것을 이 서울 가스에 공급하면 서울 가스는 일반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9%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외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도 적은 비중으로 남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공급 권역은 99% 보급되면서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다소 찍히고 있긴 하지만 경기도 공급 권역의 경우는 아직까지 90%를 넘기지 않은 만큼 잠재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고배당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는 작년에 반기 배당을 공급을 하면서 반짝 배당률이 올라간 거고요. 연 배당률로 계산을 해보면 한 2%가량 집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주로서 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가스입니다. SK가스메인은 LPG 사업인데요. 실제적인 배출은 거의 전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LPG 사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로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분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는 최근에 신사업인 이 수소 관련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과 수소 관련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올해 안에 수소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수소 충전소도 약 100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 LNG를 활용해서 추출 수소도 생산할 예정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업체 대비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가스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뭐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시가스도 이제 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9월은 동결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지 관련주들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제 한전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한전이 지금 4조 정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상으로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그 적자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한국전력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전은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나가겠다는 방향이지 아직 원전을 해체하거나 원전을 뭐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원전 예산을 우리가 4%나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때문에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거는 오보다 잘못된 소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 폭이 이제 큰 것은 이 지금처럼 물가연동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물가연동제가 실시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 뭐 한전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가스 관련 회사들, 뭐 민간 기업들 말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우리가 공기업으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올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정말 뭐 네. 이 겨울에는 뭐 전기료가 뭐 150만 원이 나왔다 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이게 물론 한국전력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4조의 적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는 이제 정부랑 해결할 문제고요. 어쨌든 뭐 그런 폭들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폭들 우리가 이제 3개월 뒤엔 또 물가가 또 전기료가 또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적자에 따라서 과거에는 적자가 커지면 가격을 올리는 이런 구조였습니다만 이것은 지금은 상관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단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한국전력 주가가 처음엔 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졌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바로 다음 질문에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왜? 그러면 그게 아직은 인상폭이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한 걸까요? 그렇죠.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좀 다소 미흡하지만 뭐 정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죠. 뭐 우리가 투자자 입장, 한국전력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급격한 인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투자자 겸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우리가 지금 뭐 전기료를 급격히 인상한다라는 걸 좋아할 분들은 뭐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올라가는 거랑 물가 올라가는 거 좋아할 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원재 가격이 지금 하향으로 살짝 돌아섰기 때문에 3개월 뒤에는 물가 그 전기료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전 외에도 좀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꼭 한국전력만 좀 살펴볼 것들이 네. 아니라 한국전력은 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해요. 근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소비자 관련주들도 우리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뭐 오리온이라든지 오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이제 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보다는 이렇게 원재료 가격을 판매가에 전이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화면에 오리온이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강 가격을 비철금속 가격을 원재료 가격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 협상력도 좋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소비 섹터들 지금 뭐 우유 가격도 올리게 된다라면 뭐 서울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상황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소비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소비 섹터, 자원 섹터 이런 쪽들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비자의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렇죠.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한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더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슈로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뭐 우리가 계절적으로 네. 한국전력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전력이 소비가 늘어나는 건 겨울보다는 여름입니다. 그렇죠, 여름 그렇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산업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놓고 보면 거의 평탄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전의 셈법이 복잡해진 게 원재료 가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셈법들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원재료 가격을 무시하고 한전의 주가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조금 한전 투자에 있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가스랑 헷갈렸나 봅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